우기지만 굉장히 81년생 닭띠 같은 네. 느낌의 여자죠. 자, 홍진영 씨 있습니다. 예. 조금 전에 우리가 네. 매력 발산을 했잖아요. 네. 그 매력 발산 할 때 네. 이상형이 있었습니까? 나 한 4명 있는데. 아, 4명 있어요? 어, 나 한 4명 있어. 제가 그럼 한 명은 누구예요? 아닌 사람. 와, 그 사람 말해주세요. 아닌 사람. 5등. 쌍꺼풀 있는 사람. 어? 쌍꺼풀 있는 사람. 어? 쌍꺼풀 있는 사람. 어? 쌍꺼풀 있는 사람 싫어한다고? 오늘 쌍꺼풀 갖다 자꾸 장난치는데. 아니, 이번엔 안 좋은 거 같아. 저는 오늘 제가 어, 알게 됐어. 쌍꺼풀 있는지. 싫은 나이 많고 돈 많은 누나 좋아하면. 어? 나이 많고 돈 많은 누나 좋아하면. 돈만 땡겨줘. 누나, 예. 자, 애플레. 술 좋아하세요? 아니, 보면 몰라, 좋아하잖아. 아니, 보면 몰라, 좋아하잖아. 좋아, 생겼잖아. 나이 많고 돈 많은 누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엠블랙 출발해 주세요. 10, 10, 9, 8, 저 요즘 7, 행사에 6, 5, 장윤정 씨 뒤를 잇는 3, 2, 1, 땡! 과연 엠블랙 4명 좋아하는데 한 명이 싫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과연 뒤에 나와 있을지 네. 자 뒤돌아봐 주세요. 왜 울어요? 아니야. 진영 씨 울어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 눈물이 나네 갑자기. 감동받아서. 아 진짜 감동. 아니 이게 진짜 서로 진짜 사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슬쩍 감동. 우리 승욱은 홍진영 씨 어떤 면이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오게끔 했어요? 일단 돈으로 잘 묘했고요. 돈 좋아하시니까. 자 홍진영 씨는 해먹어 던지게끔 저희가 특혜를 드릴게요. 아 이거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. 뭐, 그렇죠. 바다? 알았지? 불쌍하잖아, 마음 아파. 불쌍하잖아, 마음 아파. 저 지금 자존심이 친구가 네. 참 솔직한 친구예요. 그러니까 예의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. 매력 있다. 이런 박력 있는 모습 진작 보여주지.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죠. 여기 가게 생겼는데. 아, 뭐야 벌써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? 뭐 어떡해요? 어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? 네. 자 우리 홍진영 씨 고민 던져 주세요. 진짜 왔다 이제 맞아. 왔다. 자 은정 씨, 네. 두 분이 남았어요. 네. 네. 본인이 정말로 마음에 두었던 그 남성분이 여기 있습니까? 어 항상 TV로 무대를 보면서 네. 어 약간 관심 있게 봤던 분이 있으세요. 있으세요. 다행이다 있으십니까? 네. 여기 둘 중에 한 분인가요? 그쵸. 불지옥이네. 아 근데 근데 제가 확실히 네.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은지옥. 이번에 제가 은정 씨께 가면은 저는 처녀 출전입니다. 응? 저 아. 저는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이 친구처럼 이렇게 아니에요. 계속 대시하는 친구보다는 아, 퀄리티가 있다는 거. 아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돼요? 오로지 그녀 하나만 바라왔다. 네. 바라보고 왔다. 저를 위해서 안 나갔던 건가요? 예. 저를 위해서 안 나갔던 건가요? 예. 착석해 주시고요. 와. 자, 출발해 주세요. 10, 9, 8, 7, 7 6, 6, 5, 4, 3, 2, 1. 자, 은정 씨. 네. 그분이 나와 있을까요? 어, 네, 나오셨을 것 같아요. 둘 다 나온 거 알잖아요. 네. 사실 봤어요, 방금. 봤죠? 네. 솔직히 그분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? 어... 귀여운 면이 마음에 들었어요? 아니면 남자다운 터프함이 마음에 들었어요? 어, 살짝 남자다운 터프함?
남자다움 터프함. 나 남자다. 카리스마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, 무대에서. 카리스마가. 네. 네. 저도 카리스마 있어요. 털 많은 사람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? 털이요? 예. 나 털 많은데? 그렇게 많은 건 좋아하진 않아요.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저 적당히 있어요, 저 표준남. 뒤돌아봐 주세요. 시작. 시작하시고 돌아주셨는데요. 네. 예. 이 두 분 중에서 이제 한 발짝 앞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정말 두 명밖에 없는데 희비가 갈리겠네요. 준희 씨. 쟤네 기다렸다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 안 가면. 고민형 던져 주세요. 비주얼 폭발 천둥 아이유 커플. 꿈은 이루어진다 미루 주연 커플. 얼마면 되네 승우 진영 커플. 본격 사신방송 아이돌 지호은정 커플. 정신줄 소멸 상태 준주리 커플.